197할 거의 뭐 배가를 이겼어요. 두 시간 만에. 그리고 2등 호두님입니다. 115할. 3등 목조인트님 113할. 4등 타워샷님 107할. 5등 두께씨 80할. 6등 자동국악형님 75할. 7등 다시 동탄불곰이 5등입니다 102할 102할 그리고 6등이 두께씨, 7등이 자동국악 75할, 꼴등이 지금 치시는 유스퍼스님 꼴등입니다. 야 지금 치셔야 되는 태학 위기인데. 야 핸드폰이 화질이 더 좋네요. 좀 치셔야 되는데, 퇴학당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얍! 그렇지. 2중 1. 저번에 저희 여기 안양 필장구장 야방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치시는 유스퍼스님이 2등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으셨,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일사녀님 안녕하세요. 야 나이스 3중 1. 자 10점짜리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바카스 있어요 형님. 바카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때 그 일산 형님이 두께씨 바카스 응원 부탁한다고. 전자녀는 없습니다 형님. 엄선수님 500개. 야 엄선수님 감사합니다. 야 그렇지 500개 이은 500개 감사합니다 엄사장님. 아, 엄선수님, 선수신가봐요. 다음에 출전 한 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엄선수님이. 예, 500개, 500개. 예. 500개 두 번 쓰셨어요. 아, 예. 아, 여기 30점이시, 오늘 출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중국으로 출전 왔어요. 아. 다음에 정말 출전 안 하고. 아, 예.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엄선수님. 30점 만타자. 아, 예. 우와, 500개 추가요. 추가요? 500개 플러스 500개 플러스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좀 아까 전화 왔더라고. 아. 술 타니까 지금 밖에 딴 데 있어갖고 나가. 아, 아. 수학도 나 들려요. 예. 엄가야 고맙다. 아, 예. 여기 필당구장 사장님께서 그 엄선수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금 출장 중이시라서 참여하고 싶으신데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스퍼스님 두 손 가득히 칩을 걷어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12알밖에 안 남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엄선수님. 야 자동 형 왜 그래 진짜 팔이 안 나가나 보다. 야 이거를 짧게 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각도가. 야 잠시만요. 아 칩은 자 멈추시오 이벤트입니다. 예 우리 일산 형님의 바카스 한 병. 예 아까 한 병 먹고 한 병 더 먹고 있죠. 예예 엄선수님 다음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 그 설타형님하고 한번 놀러 오시면 역삼동으로 참여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은 방송을 안 켰습니다. 장비 문제로. 자 두께씨가 2교시 끝나고 80알 남았었는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드링크 한 6병 마셨다고 봐야죠.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자, 우라를 얇게 쳐야 되는데. 야, 잘 쳤다, 이거. 아, 나이스. 와우! 엄선수님, 별풍선 470개, 감사합니다. 돈벌레야,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돈벌레야 고마워. 어, 두께 형님 화이팅. 아, 바로 못 친다. 이건 쳐줬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빼골 수가 있어. 아까 말했는데. 아, 아, 엄선수님, 돈벌레님, 감사합니다. 저희 땡큐 당구 방송 많이 보셔서 다들 당구 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치는 동탄불곰은 노랑통닭이랑 손잡고 왔는데 동탄불곰은 조금 지고 있어요. 예, 오늘 끝나고 밥 먹고 가야죠. 여기 저번에도 왔다가 여기 지하, 아니 지하 1층이 아니라 이 건물 1층에서 저번에 밥 먹고 술 먹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와우! 엄선수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와, 엄선수님, 어, 또 1000개를 쏘셨어. 아, 사이즈가 세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인사 할까? 엄선수님, 감사합니다. 네, 전자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 예, 가면 쓰고 있어야죠. 제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알 수가 없지. 다음에 엄선수님 한번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죽방을 당달령하고 저하고 두께씨 이렇게 같이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 뱅크를 치면 되는데 딱 50 출발인데 떨어지는 데는 한 60을 쳐야 60 떨어져야 돼요. 근데 코너 웍이라는 게 있으니까 똥창을 딱 찍으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똥창을 찍으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코너 웍을 이용해서 약간 쏘는 스타일로 가야죠. 회전을 많이 살려서. 그렇죠, 이렇게 가면 돼요. 야, 코너 웍 장난 아니다. 반발이 되게 좋네. 반발이 살벌합니다. 코너 웍이 좀 있다 싶었는데 코너 찍으니까 되게 길게 나오네. 어? 큼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쳐야 돼요. 자동 국각형. 자, 자, 꺾여야 되는데. 아, 쫑이다 이거 맞아도. 아, 야, 오늘 상태 진짜 안 좋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 국각형이 헌혈을 하고 왔는데 헌혈 바늘을 잘 못 꽂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여섯 번인가 찔렀대요. 그래서 팔이 지금 완전 멍들어 있어. 저번에 쪼갱이처럼. 그래서 팔이 멍들어서 약간 통증이 온대요. 자, 두께씨 여기서 쓰리가락 치는데 이거 치겠죠? 두께씨 쓰리가락 잘 치니까 35 정도 맞으면. 어? 뭐야, 짧은데 이거 빨간공 맞는다. 짧아. 아, 짧아. 자, 노란공 짱꼴라를 치면 되는데 확실히 길게 칠 건지 짧게 칠 건지 정하고 쳐야 됩니다. 짱꼴라가 쉽지가 않아요. 흰공하고 키스도 걸려 있습니다. 자, 짱꼴라를 칠 텐, 우라를 쳤어. 야, 이러면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치라는, 정하고 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중간하게 치면 다 길게 가는 건데, 길게 가면은 힘을 더 줘서 이런 뒤로 올라오는 그림을 받쳐야 됩니다. 자, 멀리 있는 거 정확하게 치는 꿀팁은 멀리 있는 공이더라도 부드럽게 치면은 훨씬 더 두께가 정확하게 잘 맞아요.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면 멀리 있는 공은 두께가 잘 안 맞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치게 돼 있죠.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는 공이라면. 오늘 죽방 방송하고 게임 한두 게임 치고 끝낼 거예요. 아, 나이스. 두툼하게 쳐서 키스 빼고 내공 회전력 많이 살려서 치는 저런 모양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어제보다 좀 맹하다고요. 지금 제가 콧물이 좀 많이 있어요. 약 먹고 있는데 많이 없어졌는데 평소보다 조금 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알수 잘 나오고 있죠. 지금 3교시부터 2교시, 2교시, 3교시부터 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법 나왔죠. 자, 저희 방송을 잘 봤는지 아니면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원래 잘 알고 계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은 좋아요. 저 상태에서 임팩트 량이 중요한 거예요. 봐봐. 저렇게 깊숙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 평행 이동법을 이용하되 반발력이 세지면은 원쿠션에서 나오는 반사각이 훨씬 더 짧아지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튕기기는 튕기고 싶어서 약간 좀 세게 친 건데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뒤를 쳐야 됩니다. 좀 더 좀 뒷부분을 쳐주셔야 돼요. 자, 빵꾸 맞아 있죠? 이거는 안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부드럽게, 큰 무게로만 부드럽게. 야, 너무 임팩트가 센 거예요, 이거는. 저 임팩트 너무 센 거예요. 저거는 그냥 회전만 많이 줘야 되는데, 회전만 많이 주고 부드럽게만 치면 되는데,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공 맞고 너무 많이 꺾였어요. 예, 오늘 야방입니다, 야방. 자, 아쿠레지. 그렇죠.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 테이블 특성상 점점 짧아져서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테이블이 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많이 좀 길게 나오는 테이블이라면은 이렇게 쳤을 때 저 쪼단이 많이 꺾이지가 않아서 좀 길게 많이 빠지는데 이런 테이블들은 자동으로 꺾여주니까 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잘 쳤다. 이런 공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공들 이렇게 치면 다 길게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 걸쳐주는 게 회전을 많이 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원팁, 투팁만 줘도 알아서 꺾여주니까요. 야, 지렸다. 옆! 맞고 들어갔네. 테이블이 짧아지는 테이블이 알수가 잘 나와요. 근데 짧아지는 게 밑에 천이 있잖아요. 라사지. 라사지가 오래돼가지고 짧아지는 거하고, 오래 안 됐는데 짧아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오래 안 돼갖고 짧아지는 거는 테이블 상태가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면서 짧아지는 건데, 그럴 때가 알수가 최고 많이 나와요. 아, 왓선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왓선님.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오셔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와우! 엄선수 동생님. 별풍선 100개 통큰 팬가입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 엄선수 동생님. 같이 당구 치시는 사이신가 봐요. 아, 아까 엄선수님도 많이 별풍 보내주셨는데 엄선수 동생님까지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같은 엄씨래요. 아, 같은 엄씨예요. 아, 친동생? 아이고, 친동생은 아니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두께씨의 쓰리가락을 보겠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쓰리가락. 제가 볼 땐 짧아요. 짧아. 빨간 공 바깥에 맞을 것 같아요. 짧아. 멘트 다 들리겠죠. 아, 근데 회전, 와, 살벌하게 살렸네. 야. 요즘 이걸 잘 치고. 와, 짧게 대놓고 회전 맥시멈으로 치는 거. 야, 예전에 알려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먹네. 멘트 듣고. 예,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저희께 없으니까 다음에는 키세트 준비해서 다니겠습니다. 저희가 야방을 몇 번 안 다녔거든요. 아유, 짧아지죠? 자, 쓰리 뱅크샷. 근데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니? 거기 보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쳐야지. 한 20에서 25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짬나요? 되나요? 아, 나이스. 자, 이분들끼리 족방 치는 거, 돈 내기 족방 치는 거 아니고, 이분들끼리 참가비 내고 하는 건데, 자세한 상황은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룰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지. 그거 부드럽게 빳빳하게 세워서 빳빳하게 세워서 야, 이렇게 이런 세게 쳐 갖고 자, 우라를 안 치고 빵꾸가 맞아 있으니까 빵꾸를 치십니다. 아, 나이스. 저 우라도 완전 맞아 있잖아요. 근데 빵꾸가 너무 쉬우니까 빵꾸를 치시는 거예요. 왜? 두 개를 받으니까. 응, 축빵이니까. 자, 리버스를 칩니다. 빨간 공 치고 옆에다가 일자로 꺾어 놓으면 됩니다. 빨간 공 맞추고 일자로 꺾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좋습니다. 예, 완벽했어요. 2중1. 자, 학구 치는데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고요. 키스는 코너 쪽으로 빼고요.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빠질 것 같아요. 이런 학구가 저런 저기 저렇게 빠지잖아요. 저렇게 잘 빠지는 이유는 날아가는 각 자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라인으로 되게 좀 잘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빳빳해서 들어가 빳빳하게 들어가는 각도라면은 저기가 그렇게 큰 구멍이 아닌데 위에서부터 꺾여서 들어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저 구멍이 생각보다 되게 큰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공들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각을 재셔야 됩니다. 거의 뭐 출발하는 여기는 지금 제가 평소와 다르게 화면을 보고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보고 중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스타트 순간부터 딱 나오죠. 저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트 순간부터 맞았다 안 맞았다가 바로 보입니다. 자, 빳빳하게 세워야 됩니다. 빳빳하게. 회전이 들어간 순간 없어요. 빳빳하게. 오, 나이스. 개 빳빳했어. 그렇지. 와, 잘 치신다. 네, 알수 잘 나오는 테이블이에요. 자, 아, 약간이. 자, 추억의 짝대기님. 야, 두껍습니다. 이거는 너무 두꺼워. 일적구가 저런 움직임을 갖는다면은 내공이 많이 두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런 두께로 편한 두께로 칠 수 있는 공은 아니었죠. 목 조인트, 자동구각, 유스퍼스, 노랑통닭, 동탄불곰, 호두, 파워샷, 두께씨 이렇게 여덟 분 칩니다. 아예 안 맞네. 자, 두께씨는 내년에 여자를 만난대요. 내년에. 자기 생각이고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내년에 만난다는데 그거는 정확한 본인 생각. 자, 오마옷이 레지를 쳐야 되는데 빨간 공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쳐도 되는데 떠 있기 때문에 회전을 잘 줄여야 됩니다. 두껍게 치려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야, 완전 깔끔했어요. 이런 스트로크는 절대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해커처럼님. 자, 오마오시를 쳐야 되는데, 방금처럼 세게 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약간 경쾌하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나가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얍! 아, 나이스. 포쿠션으로 맞았어요, 이 공이. 자, 지금 이렇게 치시는 것처럼 저렇게 멀리 있다고 해서 내공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이라고 해서 꼭 너무 살살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약간 좀 살려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공이 좀 두껍게 맞더라도 차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을 빼고 쳐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꺾여요. 자, 저 사이로만 안 들어가면 되겠죠. 20 떨어졌는데 저 사이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몸이 풀리셨어. 유스퍼스님이 1교시, 2교시 때는 몸이 안 풀리셨는데 제가 3교시 들어오면서 몸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3교시 때 가장 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대를 치는 것 같아요. 다대. 빨간 공 절반 두께를 맞춰서. 아니면 우라잘게 치시나? 다대죠. 와, 좋아요. 조금 안 나면. 아, 됐었는데, 이거.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저 자동 국악형이 한 번 더 이기면 자동 8각으로 내려가는데, 연승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자동 10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키스, 어퍼컷 키스. 야, 너무 임팩트 많이 들어간다. 저런 임팩트로는 이 공을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고,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라칠 때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전량 거의 줄인 상태로 공의 절반 두께를 부드럽게, 약간의 팔로우를 갖고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저런 공을 회전을 많이 줘서 꺾으려고 하시는데, 회전을 거의 안 준 상태로 부드럽게 쳐놓으면은 코너에서 회전량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옆으로 퍼져갖고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를 회전 주고 많이 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각이 꺾여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공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차피 꺾여있으니까 회전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지금 짧게 빠지잖아요. 저게 회전력을 너무 안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 있냐, 안 올라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회전을, 저런 공들은 반팁, 무팁, 무회전, 아니면 반팁을 주는 반회전, 그리고 원팁, 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공들입니다. 한팁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있는데, 저거는 뻔한 거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어차피 코너로 내공이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많이 응용을 하지는 않고, 아니, 사용을 하지는 않고, 그 느낌 시스템을 가는 거죠. 느낌. 느낌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늘 쳐왔던 느낌을 찾아가는 거죠. 뭐 아무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도 어차피 날아가는 거는 코너 쪽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적구 위치에 따라서 반팁, 반의 반팁, 한팁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익스텐션을 꼽고 지금 치시는 분 큐가 그 고리나 큐를 쓰고 계세요. 고리나 흑단 큐를 쓰고 계십니다. 아, 와, 좋습니다. 야, 나이스. 완벽하시다. 진짜 잘 치셨다. 아, 예, 엄선수님 알겠습니다. 본방 선수 중에 10점 치는 사람 나오면 별풍선 1000개 미션. 아, 예, 재밌는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0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부드럽게 내공이 많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어우, 좀 잘못하면 짧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 나이스. 예, 좋습니다. 자, 학구 회전 잘 살려야 되겠죠. 회전 안 주면 안 되겠죠. 2시 방향 주고 원쿠션까지 잘 꺾여놔야 되겠죠. 일적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임팩트량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임팩트량이 적더라도 많이 꺾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죠. 자, 3점 쳤는데 1적구, 2적구가 다 붙어버렸어요. 뭘 쳐야 될까요? 아, 아니다. 흰공이에요. 아, 흰공이면은, 자, 단, 더블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가야 돼요. 얇은 두께. 단. 근데 얇은 두께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두께가 두꺼웠죠. 1적구가 저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두께가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많이 내려가고는 이 공을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될 수도 있죠. 회전을 더 주면은. 그러면은 입사각 반사각이 커지겠죠.
자, 포스 살바라지 분이십니다. 목조인트님. 어떤 공을 쳐줄지. 1절구가 붙어 있는데. 야, 키스, 와, 키스 잘 빼셨는데, 아까비. 암기력이 좋으면 당구가 빨리 늘겠죠. 당구는 기억의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스포츠라는 명언이 있어요. 멈춰있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멈춰있는 세 개의 공이 내가 한 번도 안 쳐본 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쳐왔던 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대부분 공을 다 맞춰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들을 다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력이 오래 가려면 계속적으로 공을 만져주는 게 좋겠죠. 오랜만에 치면, 저도 오랜만에 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치다 보면은 다 생각이 나 돌아옵니다. 자, 좋습니다. 몸도 기억을 해야 돼요, 몸도. 자, 쓰리 뱅크샷인가? 투 뱅크샷인가? 쓰리 뱅크샷인데? 얍! 어우, 제끼라 아웃. 야, 손기술 선생님인 줄? 야, 뭐야, 이거. 얍! 와, 지렸다. 봤어요, 지금? 뭐야, 이거. 저 한 1년 만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야, 안양에 와서 희한한 걸 보고 갑니다. 아, 4중1, 나이스. 맞아, 손기수 선생님 플러스 문구라형 같네요, 진짜. 그죠? 파이팅이 훨씬 더 있으시고, 점수가 있으시니까, 30점이시니까. 파이팅도 있으시고, 아, 나이스. 잘 치세요. 예전에 제가 지금 이 조사해본 결과, 젊으셨을 때, 시합에 나가서 우승도 한 적도 있으시고, 예전에 좀 잘 치셨던 분이라는 제가 정보 입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라를 잘 쳐야 되는데. 30점 치시는 분들이 이런 우라를 정확하게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공이 맞출 수는 있어도 되게 안정된 모양으로 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이라고. 저런 게 더 잘 치면은, 이제 안정된 모양으로 잘 치면 32점, 35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야, 진짜 짧아져 보이 된다. 와, 진짜 많이 짧아지네. 노랑통닭 오빠 화이팅. 노랑통닭 오빠 화이팅. 이놈의 자식.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다녔어? 아, 쓰리가락. 땅. 와, 이것 봐. 이 공이 살짝 부드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이 완전 뻑뻑하면 이런 공이 맞아도 꺾여주는데 공이 어느 정도 부드럽기 때문에 저는 쓰리가락 맞고도 뒤로 이렇게 끌리는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 상태가 조금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런 게 끌렸다는 거 보면. 자, 유스퍼스님. 자, 코너까지 잘 보내야 되겠죠. 스트레이트로. 짧아지니까 밀려서 가면 짧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원쿠션까지 지금 이런 게 좀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쿠션까지 밀려서 들어가면은 저렇게 라스트에 짧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가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죠? 당점을 내리고 큐지를 팔로우를 빠른 스트로크로 좀 쫙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아이고, 맞겠죠? 아, 맞아요. 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두께 맞추는 게 불안해요, 자동 형님이. 자, 빵꾸 치겠죠. 흰공 빵꾸. 안 친다고? 제발 빵꾸 쳐라. 제발 빵꾸. 조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꾸. 그렇죠. 빵꾸를 쳐야지. 맞아 있잖아요. 그냥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깊숙이만 넣으면 맞아 있는 공이에요. 부드럽게만 넣으면 다, 아니, 조용히 얘기해서 못 들었어요. 여기 좀 시끄러워요, 저희가. 빠져있어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
이런 맞아 있는 거고 지금 못 봐서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왔을 때 지금처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빨간 공이 다섯 번째 포인트 정도 있던 공이에요. 자, 또 빵꾸예요. 이건 짱꼴라 쳐야지. 지금은. 네? 여러분, 이게 없잖아. 이게 잘 쳤는데도 없잖아요. 탐욕 스윙이에요. 이런 공은 짱꼴라를 쳤어야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빵꾸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높다고 보시면 3배도 더 날 거예요. 자, 우라레지. 좋습니다. 좋아요. 노란 공 돌고, 빨갱이 맞추고, 잘 맞아줘야 돼, 이 적구를.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하루에 한 번 누르는 거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 견샷은. 뭐야, 이거는. 야, 가끔씩 두께 씨는 저렇게 견샷이 많이 나가, 견샷이. 30점, 이제 3자로 시작하면 그런 거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짱꼴로도 반다. 아유, 축구로 봤네. 아, 파워샷이죠, 파워샷님. 자, 이 공은 노란 공 합구를 치면 됩니다. 이적구 위치가 저기 있는데, 저기는 40 맞으면 돼요. 3쿠션 자리 40 맞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올 때 키스가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우, 키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었어요. 지금은 근데 좀 재수로 빠졌네요. 자, 잘 맞아줘서 공 좋게 썼어요. 좋습니다. 2점. 자, 우라를 치는데 이적구가 어떻게 되겠죠? 외방수죠? 외방수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저렇게 코너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치시면 되는 공입니다. 저런 공이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코너를 기준으로 잡고 코너보다 길어야 되는지 코너보다 짧게 가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렇게 외방수로 서 있는 거는 코너보다 길게 돼 있는 방수입니다. 코너보다 짧게 들어오는 각도라면 외방수가 아니라 그거는 뒤타로도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코너보다 항상 조금 더 길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저런 공들은. 자, 더블 반장. 아이고, 지금은 마이너스를 주고 더블을 치셨는데 지금 같은 테이블 상태에서는 테이블이 좀 뻑뻑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시를 주면서 임팩트 량을 생각을 해서 부드럽게 내리시면 돼요. 자, 저는 당달령하고 타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습사원 당달 형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 당달입니다. 땡큐 럭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야, 잘 쳤는데 아깝다. 소통도 하면서 공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잘 쓰네요.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이 테이블이 잘 굴러서 그런가 디펜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이야, 벌써 아셨어. 마음도 많이 가지만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훈수 찬스. 네. 좋죠. 자, 여러분 보셨죠? 신기술 박킹입니다. 신기술 박킹. 공을 분명히 앞으로 건들며 쳤는데 브레이크가 걸렸다. 야, 지금 뭐냐고요? 예술 공 세우기. 예. 예술 박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나옵니다, 저런 게. 거의 한 3년에 한 번꼴로 나오거든요. 아, 지렸다. 아, 아깝습니다. 당점이 너무 높았죠? 당점이 너무 높으면서 약간 밑으로 내가 내려 찍으는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안쪽에서 스톱했어요. 스톱샷. 자, 노란 통닭. 공도 잘 쓰고 당구도 잘 친다. 아, 공 좋습니다. 런이 좋네요. 거의 이 공은 뭐 이쪽을 쳐도 되고 저쪽을 쳐도 되고 빠질 수가 없다. 자, 짱꼴라로 선택했습니다. 자, 테이블이 좀 짧을까봐 살짝 기술을 썼죠. 자, 남들은 다 공이, 아, 흰 공이면은 칠만하죠. 칠만합니다. 엷은 두께, 내지는 아주 두꺼운 두께, 아주 두꺼운 두께는 키스가 있네요. 엷은 두께로 커브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이고야. 커브가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공이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커브가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7점에서 30점, 어떤 점수라도 다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27점에서 30점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두껍게 쳤는데 회전을 많이 잡고 치셔가지고 잘 맞았고, 자, 포지션도 괜찮게 섰죠. 자, 2점. 이거 편집 작업을 하면 유튜브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진로사마님. 예. 자, 얇게 생각보다는 많이 끌어서 회전 다 주고. 자, 아, 좋다. 잘 쳤습니다. 수구가 붙어서 두께 컨트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공이었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이어지는 앞돌려치기.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투코로 맞기가 어려운 공이죠? 이건. 네. 투코로 맞기가 어려운 공입니다. 3코, 야, 저게 빠져나갑니다. 야. 저. 아이고야. 야, 아깝습니다. 잘 쳤는데 회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이 날아오냐에 따라 틀리죠. 회전을 많이 먹고 오면은 조단이 있고, 회전이 빠지면 조단이 없고. 공이 만만치 않네요. 앞 돌려 쳐서 다시 짧게 들어와서 조단 쪽으로, 아니면 애초에 조단 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빨간 공을 쳐가지고 생각보다 노란 공 바로 뒤편을 피해서 단장 단으로 가면서 다시 짧아지는 공의 종류도 있습니다. 공이 또 잘 섰죠? 그렇죠? 자, 올라오는, 네, 이건 이제 1득점만을 위한 샷이었어요. 너무 빠르게 치셔가지고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했던 공인데 쓰리가락을 치고 있습니다. 야, 조금 길 것 같아요. 뒷공, 와, 저게 정통으로 맞고 공이 길어집니다. 야, 예, 방금 구멍은 쉽지 않았던 공입니다. 구멍을 못 치는 공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이제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수 있는 공이었어요. 자, 화면에서 잘 안 보였지만 구멍 넣어치기로 벌써 1득점 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1, 2적구 공의 배열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수구만 붙으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래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벌써 3교시 막힙니다, 여러분. 야. 자. 자, 유스포스 님이 좀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당점을 좀 약간 높게 쓰고 있네요. 짧게, 살짝 짧게 보내기 위해서. 잘 치셨죠? 굉장히 효과적인 탑법을 좀 했습니다. 사실 당점은 살짝 위에 있었는데요. 치실 때 약간 밑으로 다운을 하면서 공이 곡구가 생기지 않게끔 기술을 들어가셨어요. 자, 뭐 빠질 수가 없다. 키스만 없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테이블이 짧아지는 것만 좀 감안하면 되는데. 야, 맞았습니다. 잘 쳤습니다. 2점. PPP. 아, 공 좋습니다. 이 공은 뭐 거의 치면은 포지션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공은 진짜. 네. 장타 찬스죠. 아, 흰 배합 좋습니다. 조금만 나 튀어나와. 여러분 보셨죠? 진 공의 배치는 포지션이 거의 안 될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아, 제가 일부러 잠깐 말을 아꼈습니다. 장타 찬스라서 장타 가나요? 그러면 또 긴장하실까 못 치실까봐 일부러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자, 자동구가. 야, 공이 난해합니다. 포쿠션인지 쓰리쿠션인지 앞돌려치기. 네. 아, 잘 쳤습니다.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쳤네요.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는데. 그러니까 천개 미션이 있는데. 아. 천개 미션이 있습니다. 안양 식구들. 안양 식구들이 누가 10점을 치면 엄선수님께서 천개를 쏘신다고 하셨어요. 7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안양 식구분들께서 7점을 치시면 1000개 미션이 있습니다. 1000개 미션. 지렸다. 아, 잘 친다. 근데 오늘은 찬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50개 미만으로 떨어질 분들이 없어요, 지금. 비켜. 좋다. 굿샷. 자, 민준 몇 점이죠? 4점. 야. 자, 이 공만 좀 풀어보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비껴치기. 아, 제 내 공이 수구가 조금 먼저 가는 느낌이 낫겠죠? 조금 빨랐습니다. 방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얇은 두께를 칠 거기 때문에 3쿠션 포인트 맞는 자리를 딱 보시고 필요한 회전만큼을 조절하시면서 치시면 돼요. 이미지 볼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이미지 볼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2, 3쿠션에 필요한 회전력 그리고 맞는 자리를 확실히 보신 다음에 치시는 게 좋았었습니다. 예, 선수들 옆에서 바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아, 너무 두꺼운데. 30점이 세 분이시고요. 28점이 두 분, 27점이 세 명입니다. 27점에서 30점 사이에 점수. 뭐 그렇게 많은 핸디캡도 있지 않는 아주 빡빡한 경기입니다.
아이고야. 겨우 맞았죠? 오늘 말고요. 뭐 어제 엊그제 이렇게 방송하면 좀 무리를 해가지고요. 목이 조금 쉬었어요. 목이 좀 갔습니다. 자, 파워샷님. 자, 이거는 속도 조절을 좀 필요한 공이네요. 속도 조절이. 내 공이 너무 먼저 가려고 하면 이렇게 짧을 가능성이 있고, 늦게 가자고 하니 키스가 또 날 것 같고, 좀 어려운 공이었죠. 자, 목 조인트님. 거의 회전은 원팁 정도로 주시고, 투 건치는 느낌으로 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예. 와, 이게 짧게 가네요. 이 공이 이렇게 짧아지기는 진짜 만만치 않은데. 예. 너무 얹혀졌죠? 예. 직방은 진짜 공을 잘 받아야 돼요, 공을. 일단은. 여러 면에서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을 위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아시죠? 디펜스만 했다고 득점을 주는 스포츠가 있는가 하면, 당구는 디펜스만 잘했다고 해서 득점을 주지 않아요. 뭐하니? 이렇게 친 거니? 완전 예술구죠, 여러분. 야, 다시 보기 없나요? 자, 완전 쫑을 내가지고, 내 공은 장단장으로 돌리고, 일적구는 만남의 장소로. 야, 진짜 보고 친 것 같은 느낌이야. 야. 자, 3교시 끝났습니다. 자, 순위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빠가 어서 와라. 자, 1등은 노란통당 192R. 자, 2등은 파워샷님 150R. 3등은 뭐야? 3등으로 올라섰어? 호두님하고 자동구강님이 103R로 공동 3등. 자, 5등은 동탄불곰님 72R. 6등은 두께씨 71R. 7등은 목조인트님 67R. 자, 8등은 유스퍼스님 40R입니다.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